자, 발더스 게이트 시작합니다. 악마 힘을 가진 주인공 본편에서 강력한 마법사를 써드리고 평화를 되찾았으나 주인공의 DLC가 남아 있었다. 같은 악마 힘을 가진 형제들과의 사투였는데 현재 최종 보스 사레복도 동료가 되고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었군요. 저도 너무 오래전에서 기억이 잘안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오랜만이네요. 계속 드래곤볼 게임하고 이번에 로스트아크 나와서 로스트아크 거의 10일 가까이 달렸나? 10일 좀안 됐나? 굉장히 오래 달렸는데. 솔직히 발더스 게이트는 각 잡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했는데 하다 보면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대화를 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래, 뭐 우리 그 이복 형제랑 싸워야 되는데, 그쵸? 이복 형제 놈이 엄청난 녀석이라 그래서. 아, 이거 정말 힘든 게임이거든요. 글을 다 읽어야 돼요. 브레이거인 대장, 아가슈라를 죽이는 것이다. 브레이거인의 대장이었군요. 빨리 가자. 아, 중간 단계에서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유입되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이 게임은 약간 장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게임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뭐 오픈월드 게임에 맞먹기 때문에. 오픈월드 게임 맞나? 아까 설정에서 오픈월드 게임으로 떴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서 좀더 어렵기 때문에 약간 스토리에 치중되어 있는 자유도가 좀 적은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를 먼저 하고 이걸 넘어왔습니다. 신기하게도 2에 넘어오니까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이템이 나오더라고, 아이템이. 뭐 발더스게이트 1, 2에 이어서 굉장히 긴 시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서 말이죠. I'll see to it. 뭐 오자마자 노래를 틀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각 잡고 달릴 거기 때문에 각 잡고 달린다기보다는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일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하죠. 빨리빨리 싸봐. 최대 6인팟까지 됐던 걸였죠. 저 하나 죽었고 그 죽은 게 이모엔이다. 아, 이모엔이 죽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싸워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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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물약 복용? 건방진 녀석이지. 그렇지. 경험치 16,000. 주인공은 만렙에 가까워졌고, 다른 놈들도 이제 크게 레벨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때려줘야지 완벽하게 좀 회복이 되는 편이고요. 회복력이 더럽게 많네요. 죽어도 시체가 완전 없어지지 않는 한은 소생 스킬로 소생을 할 수가 있으며 없던 다양한 스킬을 쓰며 싸울 수가 있는 게임이죠. 소리가 더럽게 시끄럽네요. 일단 주인공의 전사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 따로 스펙이 올라가는 후반에 강하고, 예, 초반에 약간 이제 방어구를 못 입는 대신 공力 극대화된 알몸으로 양손에 칼 들고 덤비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굉장히 빠르고 레벨도 훨씬 높습니다. 다른 놈들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거의 두배 가까이 되죠? 만렙이 40입니다. 전사 만렙이 또 다르게 있고 경험치가 상한이 잡혀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만렙 한40 정도고 마법사는 조금 더 낮은 걸로 알아요. 빨리 가서 정리해. 찌꺼기들한테 할애할 시간 없어. 발사! 연쇄 번개가 굉장히 티어가 높은 마법이기 때문에 난사에서 잡겠습니다. 그렇지. 잠깐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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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서 뭐하니? 그렇지. 뭐 저거 하나 잡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야 저거 왜 저래? 매직 화살 쏴주고요. I'm ready. 매직 화살 쏴주고. 데미지가 안 바뀌죠?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죽을 준비해. 그리고 주인공도 스킬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스킬인데 잊고 있었어요. 딱 주인공이 다 해먹기 때문에 다른 놈들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공 제대로 안 하니? 엄청나게 빠르죠?
때려주고요. 원래 자꾸 일어나면 적이 리젠이 돼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주는데 지금 뭐 딱 그런 거 없네요. 마법을 배우는 건 약간 이제 확률이고 실패를 하죠. 배우게 되면 이제 경험치가 전적으로 옵니다. 딱히 안 배워도 되는 마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맵이 안 보일 땐 이렇게 봐주고요. 엄청 옛날 게임을 리마스터한 걸 또 리마스터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가 많이 구려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 솔직히 이걸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레니쿠스라는 굉장히 강력한 마법사를 잡고 DLC로 넘어온 거거든요. DLC로 넘어오고 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냥 뭐 자기 이복 형제를 죽이라는 내용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진행하다 보면 다 깨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게임은 메인인데 설마 어렵겠어? 아, 난 나오고 꼭 이런 날이 오지. 너는 이제 전체 회복을 걸어서 살해보고 살려주고 너는 버프를 걸고 너는 소환술을 써. 이 게임은 소환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환도 하고 이프리트와 이프리트가 사실상 제일 센데 이것저것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다른 거 소환하도록 하고 시체 조정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2번 내려오고 1번 다 싸워. 2번 내려오라고 막 더럽게 안 들어먹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버프를 걸어서 방어력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구성 걸 수 있고요. 내구성 걸고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환영 마법으로 회피 마법을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첫 번째 죽을 것 같죠? 극혐이죠? 싸워. 전부 어택을 찍고 이 소환수는 이제 전부 어택을 하면 클릭이 됩니다. 그 이제 번호로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데 번호 눌러도 사실상 클릭이 안 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소환수 같은 애들 운명에 맡겨서 그냥 싸우게 합니다. 해석 메인딜인 전사가 못 때리면은 딜은 안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주인공으로 원맨 플레이했거든. 6인파 게임을 후반되면 엄청 셀 줄 알았는데 레벨이 주인공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안 따라가더라고요. 너가 죽으면 안 돼. 사라졌죠. 제가 부활해주는 애인데 죽어버렸죠. 이렇게 굉장히 약간 연맥 있는 게임입니다. 적이 나올 때쯤 딱 보고 여기서 나왔었잖아요. 나오기 전에 버프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렬하게 얘한테 걸어주거든요. 돌렬하게 걸어주고요. 얘도 이제 버프를 걸면 약간 데미지 상승이 있는 화상분신 같은 거 써주고요. 막 귀찮게 막 써줍니다. 6초가 1라운드로 계산이 돼서 6초에 한 번씩 마법을 쓸 수가 있는데 가서 다시 써야죠. 뭐 별거 있나요? 나 이거 이거 너도 뭐 해야 되는데 너 이거 먹을 순 없잖아? 너 이거 딜을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딜을 넣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죠? 나름 강력한 마법 쓰고 있거든요? 전혀 안 박히네요. 주인공만 높아지. 큰일 났어. 주인공이 다 잡아줘야 돼. 이게 주류야. 어떻게 좀 해줘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주인공. 다른 놈들 다 필요 없고 주인공만 때리면 돼요. 그쵸? 둘이서 때리는데 다 잡죠? 이해가 안 돼 이게. 동료가 있는 의미가 없어. 아 이렇게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은 타코라고 명중률이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한 이제 주인공은 타코가 올라가는 능력이 있어서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몇 레벨마다 굉장히 잘 맞춥니다. 반면 얘네들은 무기를 든 건지 안 든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못 맞추거든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참아야지. 아, 여기 이제 뭐 스킬이 되게 많은데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서 뭐 써먹지도 않는데 방금 5,6이었죠? 이게 치료고 치료 쪽으로 좀 주겠습니다. 명중은 한다?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 넣어주고요. 사실상 주인공이 너무 넘사벽으로 센 데 비해서 동료들이 약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정말 약해서 뭐 건들면 사라지는 약해 빠진 병사들을 이제 뭐 양악하듯이 방법으로 제거한다 뭐 이 정도밖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거든요. 여기 뭘까요?
give me some direction? 나도 처음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는 것들 좀 알고 싶지가 않네요. I'm ready. 딱 봐도 불이니까 번개 쓰면 마치겠죠. 얼음 기술이 없는 게 정말 흠인데. 정말 없네요. 뭐 있는 거 써야지 펼 수 있나. 이거 기술 이름이 뭐니? 와이번 부르기? 와이번도 부를 수 있어? 아 그랬었지? 아 큰일났다. 버프 걸고 가고 있는 거지? 일단 빨리 때려봐. 아 아까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번개? 아 죽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죽은 데 죽더라도 비벼봐줘. 맞으면 취소가 됩니다 스킬이. 딱 봐도 엄청 처맞을 것처럼 생겼죠? 와이번 불러봐. 악마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부르면은 내 부하가 됩니다. 돌파 같은 거 이제 마법 제거고요. 방어 마법 같은 거. 이 게임은 버프를 걸면 법사가 전사보다 튼튼한 기묘한 게임이기 때문에 불가있는지만 하염마사를 맞춰주고. 그래서 언제 쓰려고 버프만 걸다가 쳐맞냐? 와이번이 나왔지만 한 건 없고요. 좋아. 어, 물약은 좋아. 뒤에시 이전에 없던 상위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소환소 같은 거는 라운드가 지점적에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나 좀 보내줘. 어디야 대체 길이? 여기니? 나 그 거인인지 나발인지 빨리 없애고 싶어. 근데 이제 거의 만렙이거든요? 만렙 찍으면은 정말 저는 게임할 때 주인공이 만렙 되잖아요? 정말 재미없어요. 난 엔딩 볼 때까지 주인공 만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뒤지게 생겼네요. 도망가죠. 도망가도 가끔 따라 나오는데 긴장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면 이제 안 오겠지 뭐 그닥 없기 때문에. 늦게라도 와요. 이번에 안 오네요. 덩치 값을 못 하네요. 자, 버프나 걸어줘. 그만 떠들고. 전사 스킬은 레벨이 일종을 넘어가면 일정 레벨 넘어가면은 얻게 되는데. 솔직히 힐인드 빼고 제대로 써먹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하죠? 가자. 이제 힐러는 마법을 쓸 거기 때문에 방어를 안 시키겠습니다. 일단 오고 넌 버프 걸고 어그로 끌면서 양쪽 찢어져. 아 일단 1번이랑 2번을 보내고 얘는 이제 치타발이 있고 얘는 힐인드 쓰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힐인드가 이게 뺑뺑이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지 발 빨라지고 공격 속도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서 때리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썼으면 좋겠어. 이런 거 말이야. 뭐 도움이 되는 거 맞긴 하죠 그죠? 저 기술이 뭐 히트돼서 뭐 맞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나는 못 느끼는 기술인가? 시나 소환하고요. 와이번도 소환하고요. 어딨니 와이번? 아이고 다섯 마리나 있어. 야 닫자마자 사라졌어. 뭐냐? 이 정도였어? 이렇게 전사가 셉니다. 전사만 다섯 명인 게 최고인 것 같아. 취소. 바로 죽게 생겼죠? 와이번이랑 해골 내가 불렀던 것 같은데 나올 생각을 전혀 안 하네요. 아 여러분 다 잊으셨겠지만 아 노래가 왜 이렇게 큰 거죠? 노래가 내 목소리보다 큰 것 같은데? 잠깐만요. 노래 왜 이렇게 커졌대? 미쳤나? 나보다 존재감 뽐내면 안 돼? 30 정도로 봐주겠어. 나도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켜서 화났나봐. 얌전해졌죠?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모두 잊으셨겠지만 발더스 게이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도 오래 안 해가지고 이 새끼 언제 안 보는 사이에 끝냈네 이렇게 싶겠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하기 싫어서 안 했을 뿐이지. 병원 침대 개설해주면은 나름대로 전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개설해주고요. 법사들이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놀고 있죠? 솔직히 얘네가 해줄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게임 자체를 시리즈에서 지금 세 번째 시리즈인데 아직까지도 이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사 뒤로 빠져. 법사인 주제에 잘 버티기 때문에 그쵸? 잘 버티죠? 어 들어가긴 하네요. 힐을 쓴 건지 안 쓴 건지 구분이 안 갈 만큼 회복이 안 됐는데 네, 나와봐.
얘부터 때려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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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물약보험 같은 소리 하네. 와이번이 은근히 캐리하고 있는데 다구쳐. 법사고 나발이고야. 와이번이 사라진 거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너무 작은가 부금? 아니야, 적당한 존재감이야. 이거 게임이 갑자기 부금이 엄청 커졌다. 누가 막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빛 난 놈이 누구죠?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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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좋아. 밖에서 타겟팅? 너냐? 넌 안 돼. 아니야,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어 좋아. 하, 아이템 잘 준다. 이렇게 잘 안 주거든요. 뭐냐 이거. 투명 추적자. 일단 해보긴 하죠. 딱 봐도, 아 지금 헬이죠? 딱 느낌부터가 이제 헬인데 일단 싸우고 생각하겠습니다. 1번에서 힐인드 같은 이제 전사 같은 경우 얜 켄사이라고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강해지는 능력 때문에 원래 전사는 이제 어느 레벨까지 올리고 법사 같은 걸로 바꾼다 그러는데 저 그냥 얘로 했어요. 레벨 올라갈 때마다 세다 그래서 점점 세진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전사 스킬 남아 돕니다. 과하게 많기 때문에 막 난세줘도 돼요. 늘 게 많네요. 법사까지 근접을 때리는 수준. 게임은 무식하게 할 때 가장 재밌는 법. 좋아요.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없는데? 때려가서! 법사 법사 법사. 어 딜이 너무 안 막히니까 법사 짜증나 죽겠어. 법사가 하는 게 없어. 들어간 거 맞아? 3점 피해? 때려봐. 어, 야 웬일로 한 방에 죽였냐? 나가서 자고 오자. 여기 자면 죽겠다. 어 준비 좀 하고 가야겠어. 안 되겠어. 어. 이런 류 게임은 역시 깨보자는 모르겠어. 비슷한 걸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불은? 왜 아픈가 했는데 저거였구나. 우선 맵을 보고. 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난 이런 그래픽 구분이 안 가요. 아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뭐야 이거. 사용이 너무 멀리 있다고? 누가 사용할 건데. 해머의 상징이 만져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손을 대릴 것 같다. 아무 들을 수가 없었다. 얻은 건 없고 어, 뜨겁기만 했다 이 말이죠. 말을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합니다. 무슨 세익스피어 비닐인 것 마냥 혹은 날 이상한 말만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앞글자랑 뒷글자만 보면 돼요. 내용이 나 이렇게 쓸데없이 진지 빠는 내용 싫어합니다. 편하게 말하면 될걸. 그만 쐈으면 좋겠는데 뭐가 걸렸길래 이렇게 쏘는 거냐. 이것도 똑같네. 나가서 힐이나 하고 가자. 가다 죽겠어 설마. 이렇게 죽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소생마법으로 살려줍니다. 이제 부활이라는 마법은 없고요. 소생합니다. 유효한 카드에 있죠. 죽은 자의 소생 비슷한 겁니다. 정말 귀찮게도 소생한 다음에 아이템을 다 주워 먹어야 될 지거를 분명 있을 겁니다. 슬슬 굉장히 귀중한 내가 진짜 엄청난 플레이 타임을 투자해가지고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아이템이 전부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전부 다 회수해가고요. 지 아이템인데 무겁다고 지금 안 가져간다 그러죠? 짜증나죠? 이거 껴 그냥. 쓸데없는 거 끼지 말고. 아 귀찮다 이 캐릭터. 한 명일 때가 제일 재밌었어. 괜히 쓸데없이 양만 늘어서 정신없이 뭐 왔다갔다 해야 되지. 저건 뭐니? 이렇게? 이렇게 다 입어줘야 됩니다. 미쳤죠 지금 게임? 몇 명 나온 거니 대체? 여섯 명 나온 거냐? 많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거 싸움 질 것 같거든요? 5번, 6번 뒤로 빼주고. 6번이 어딨는데?
아, 4번, 5번 뒤로 빼주고 3번도 빼주고 2번, 1번 포진하고 잘 잡고 1번이 버프 걸고 아 이거 죽겠는데? 다 죽겠는데 이러다? 심지어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아 뭐가 뭔지. 쟤 때려보고 너 얘를 때려보고 당연히 달 테니까 병원 침대 세우지 말고 완치를 해주자. 완치 어딨어? 완치 이미 써서 못 하급 회복이라 써줘. 그럼 치명상 회복 그런 거 있을 텐데? 내가 몇 개를 넣었는데 왜 한 번 하나도 안 보이냐? 해골이라 소환해. 그럼 역시 여차 할 땐 해골이 짱이지. 가성비도 좋고. 너 저기 보호막 없어야겠다. 야 쿨이 안 되는구나. 나와라.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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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 나오고. 망한 거 같거든요? 깔끔하게? 자, 하나씩 구출합니다. 아... 구출 구출 구출! 소환수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이제 하나씩 점사해서 정말 정신없지 않습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할만한 게임이 아니야. 일단 불을 맡아. 불을 맞고 때리고. 법사는 힐이 없어요. 더럽게 도움도 안 되는 공격마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된 대로 해야 됩니다. 레벨이 높아져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제 소환마법이라던가 드래곤 브레스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못 쓰기 때문에 랩이 낮아서 그냥 존재 하나 많아예요. 사실상 뭐 하는 거니? 너 안 때릴 거니? 얘도 안 때리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란 말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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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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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병원 침대 세우면서 병원 침대 어딨냐? 공격을 해 그러거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딜로 누릅니다. 뭐 더럽게 도움 안 되지만 딜 빼주고 더럽게 도움 안 되지만 일단 마법 써서 데미지 넣어주고요. 놀 순 없으니까 노는 꼴은 못 보겠어. 일로 쏙 지나가. 제발 지나가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갔거든요? 둘 다 들어간 거야? 뭐야 어떻게 들어간 거야? 편리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 좀. 먼저 때려 죽여. 켄사이는 검성이니까 먼저 때려서 죽일 수가 있죠. 누구 죽은 거 없지? 어떻게 이거 하나도 안 죽었냐? 나 왜 이렇게 잘하냐? 어그로를 3번한테 가져가게 하고 2번, 1번 순으로 부딪혀서 그렇지. 야 나 진짜 잘한다. 미쳤는데? 짬밥인가 이게? 빨리 가자 오인팟. 가끔 이렇게 꼬여 부딪혀서 꼬였는데 왜 꼬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상태상 한번 걸리면 더럽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는. 이 게임은 나 이렇게 여러모로 귀찮게 해줍니다. 양쪽 문이 못 들어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들어가죠 안쪽으로. 야 근데 되게 조용해졌다 갑자기. 보금 엄청 컸는데? 어디로 가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냐? 아 계단이야 이게? 이렇게 높아 계단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소환했다가 여기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미쳤나봐. 또 그냥 레벨업해. 전사로서 사러. 그냥 전사로 사러. 야 전사 스킬 생겼네? 지금 처음 생긴 거야? 또 그럼 뭐 힐인도 해야지. 별 수 있냐? 전사 스킬 지금 처음 생겼나 본데. 어 그렇네. 힐인드가 짱이지. 사례복이랑 주인공 둘이서 다 할 것 같아. 어 얘 이제 뭐 힘 디오프 같은 걸린 것 같은데 빨리 풀어주고요. 이거면 되겠지? 이 정도로 만족해라 좀.
그렇지. 맵이 어떻게 대먹었는지 모르겠네 이거. 저 뭐냐 대체. 여기서 불이 안 통한 놈이 하나 있을 텐데 너냐? 대체 뭘 주었길래 이거 엘민스터의 뭐 부록 요대 일단 가져가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붙어봐야 알겠거든요 뭐가 세고 뭐가 약한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아 번개 써야지. 어 번개 쓰고 안 맞겠지? 어그로만 안 끌리면 돼. 방어법을 하나도 안 써놨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하는 게임인데 신중이랑 나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 병원 침대나 세워. 사레벅스 별로 안 센 것 같다. 취소. 이렇게 주인공이 죽으면 한 번에 훅 가기 때문에 정말 끔찍하죠? 저기 가야 되냐고? 나 가기 싫은데? 난 좋은 방법이 있는데 훔쳐오자. 너만 갔다 와. 여기서 걸고 가서 가자. 뭐하러 저거 다 훔쳤으면 끝이지 뭐. 가자. 내려갑니다. 이럴라고 이제 함정 넣어놓은 거였냐? 아 준비하고 가서 싸우라는 거지 결론은. 뭐 해봐. 어 진짜 싫다 야. 이렇게 띄우고 라이번 얘로 이제 자기한테 걸고 뭐 버프 걸어야지 뭐. 버프 걸고 올라가서 허접한 힐링도 쓰고 필요한 거 가져서 저 불화살이겠지 뭐. 저 트롤 나왔으니까 트롤은 불로 죽여야 되는 아주 그냥 정상적인 게임이거든요. 끔찍하도록 드래그해서 공격해주고 공격해주고 오는 족족 죽는 거야. 이제 불가성의 불검이 있기 때문에 불검으로 죽이면 돼요. 불검 아니면 어차피 못 죽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고요. 진짜 더럽게 많이 오죠? 정석대로 쏴주겠습니다. 맞으면 아플 거고 안 맞으면 별 수 없는 거고. 사레버 아파하는데? 때려봐. 얘네가 맞으면 안 죽더라도 눕긴 해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 주인공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쵸? 너무 아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인간적으로? 불트롤인데 불에 죽어? 볼 때리네 얘네.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냐 그럼. 그럼 내가 어떻게 죽여야 돼 얘네 그럼? 냉기로 죽여야 돼? 너 냉기 있냐? 너가 냉기구나. 너가 죽여봐. 너 때리라고. 때리라고. 어떻게 뭐 이따위냐 게임이. 너가 때리고 너가 얘를 때리고. 아 죽네 진짜 냉기로 죽네 미쳤네 게임 진짜. 한번 때리고 1번 때리고 2번 때리고. 그렇네 냉기로 죽네. 야 이거 어쩔 뻔했냐. 나 냉기 없었는데 솔직히 사실상. 됐다. 야 미쳤네 진짜.
렉 걸리면 그냥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에너지 흡수 당했고 잠깐만 수동으로 채우자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저도 회복 주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연맥이네 너가 힐 해주는 동안 나는 아이템을 챙겨보겠어 야 힘요대야? 너못 끼고 있냐? 너못 끼고 있냐? 힘 20이 지금까지 제일 센 거였는데 너가 껴야겠다 야 보자 요대가 아예 없네 얘는 그지네 어디 킬 준비하고 괜찮네 세지네 가자 에너지 흡수도 해줘야 되네 해결을 일단 간 다음 생각해 미쳤냐고 미쳤냐고 미친 게임이냐고 함정 어딨냐고 내가 가서 좀 보고 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야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사실상 일로 가고 아버지 내려오고 너만 저로 가뭐 저걸 또 쳐맞네 진작 이렇게 할걸뭐한 거냐 대체 올라간 데가 있냐 가운데 장치에서 발생되는 것 같다 어 제발 미친 게임아 너 거리 닿냐? 저거 저렇게 늦게 쏘는구나. 자랑스럽게 늦게 쏘는구나. 천천히 쏴 그럼. 화염화살 안 통할 것 같고 멜프 신성 산성화살 써서 이 도트들 넣고 저는 뭐쏠수 있는 게 없네 전기 써야지 그럼 물량 많잖아 물량 먹어 그냥 그렇지 야 망했다 돌아와라 해골 못 방해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버프로 죽여야 돼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말 너는 몸빵해 그냥 버프 걸고 미쳤냐고 진짜 아 일단은 밝히고 와 아, 그래 밝히고 와 뭐 쪽에서 밝히고 와 그냥 그리고 너희는 뭐할 것도 없으니까 소환이나 해 그리고 더서 어쩔 거야 소환 횟수 다 써버려야 될거 아니야 어차피 자고 이러면 또 똑같이 사라질 텐데 소환이나 하고 너도 뭐 시체 소환 되지 않았냐? 그치 소환이나 해 놀아서 뭐하냐 가서 싸움이나 해야지 뭔가 막 소환하고 있죠? 하나씩 불러와. 그렇지. 각제. 미리 쏴서
미리 양념 치는 거야. 너도 번개인 거다. 번개인지 나발인지 써. 어우를 주고 때려. 저거 뭐냐? 아, 저거 거인이구나. 아직 한 번은 버틸 것 같으니까 열심히 싸워보자고. 무력 좀 빨아먹어주고. 먹으라고. 무력 먹을 줄 모르니? 자, 얘 때리고. 어, 너는 물약 먹고. 어, 제발 물약 좀 먹어줬으면 좋겠어. 아비달짐의 끔찍한 고사 한번 써봐. 쓰는 꼴을 내가 한 번을 못 봤다 이거를, 기술을. 뭔 기술인지도 모르겠다 아직까지. 너는 뭐 연보로 써라. 뭐 어쩌겠냐. 넌 병원 침대 설계하고. 시몬스 각제. 그렇지. 약 먹었니? 아, 먹어서 96인 거야? 고사 뜬 거냐? 와, 진짜 더럽게 안 단다. 양심벌이 없다, 진짜. 소름이다, 소름이야. 아, 미친 게임이야 진짜. 야, 죽었어 그냥 아예. 야,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켄사이 빨로 밀어서 그래. 차라리 켄사이 하나만 쓰자. 어, 다 갖다 버리고 켄사이 하나만 쓰자. 아, 자고 일어났는데 멀쩡해졌네. 건너가 일단은. 야, 너가 와서 이거 좀 건드려봐. 분위기 바꾸고 건드려. 신나게 건드려. 불꽃, 해골, 망치, 그리고 피를 원한다면 이 장치를 조정. 개소리야. 나는 건너가자. 야, 그래서 뭐 하겠냐. 건너가. 데미지도 안 들어오네. 와이번 해골. 소환 만한 게 없지. 해골 변사와 불러와. 좋아. 연번 써. 연번 써, 연번 써. 계속 써, 계속 써. 연번 쓰고. 뭐 너 번개, 번개 발라. 그렇지, 그렇지. 번개로 잡는 거야. 나와, 나와, 나와. 너 나와. 그만 때려. 됐고. 계속 써, 계속 써. 번개 계속 써. 이렇게 지옥의 게임이었나? 너도 뭐 지켜줄 생각하지 말고 번개나 쏴. 헛짓거리 하지 말고. 딜이 왜 하나도 안 들어가니? 좀 딜 좀 넣어봐. 야, 켄사이야 얘. 왜 저렇게 세지네.
상대도 안 돼. 뭐 박힐 때는 뭐 지금 한 방에 다 죽이더니 안 박힐 때는 그냥 영원히 안 박히는데? 봐봐. 제가 센 거야? 뭐야? 뭐 알 수가 없어. 아, 레벨업이 필요해 내 생각에는. 지금 레벨로는 힘들고 부하들 레벨로는 경험치를 나눠서 못 주나? 제비분 안 돼? 그렇지, 소환하고 너 내구성 그냥 써야겠다. 야, 안 되겠다. 내구성을 안 쓰고 버틸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야, 너도 얘한테 해골 주고. 그리고 너 에너지 드레인 당한 게 좀 크네. 야, 너 뭐 할 거 없냐 진짜? 소환이나 한 탁씩 더해. 소환하는 게 가장 가성비 좋다. 야, 몸빵이라 세워가 소환해서. 너도 뭐 할 거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하긴 뭐래. 버프나 걸어. 그렇지. 2차 방어선으로 쟤를 쓰고. 야, 소환 또 해. 뭐 하는 거야? 그 실시간이 어딨어? 뒤지게 생겼는데. 소환해. 너 솔직히 뭐 하겠냐? 얘 딜도 안 바뀌지. 뭐 할 수 있는 게 뭐야? 가서 싸워 그냥. 숨이라도 쉬어. 그렇지. 잘 생각하자. 얘를 노리러 가고 둘은 불러와. 그치, 나쁘지 않지. 이제 숨겨진 찐따가 힘을 숨김이야. 빨리 찐따가 힘내줘야 돼. 그렇지, 잘 싸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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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못지않지, 못지않지, 못지않지. 그렇지, 못지않지. 이게 무슨 마법사냐, 소환사지.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어. 저 약들 주는 이유가 있을 거야. 크, 미쳤네. 이게 내성굴림 때문에 들어가는 거구나. 됐고. 냉기나 산만으로 영구히 죽일 수가 있다. 매우 위험하다. 엘프 사제의 돌. 요대 말고는 딱 써먹을 만한 게 없네. 아, 나 대체 누구랑 싸웠길래 저 에너지 드레인 당한 거냐? 아, 이걸로 그냥 드레인 풀어버려. 짜증나 죽겠어. 가자. 다 같이 가자. 소환수도 많은데 뭐 가자. 아 씨발 냄새 난다. 냄새 나서 안 되겠다 저거. 가서 처리하고 와. 돌아와. 돌아, 빨리 돌아. 빠른 속도로 돌아와. 그렇지. 꼬마들부터 해줘. 이게 아예 안 들어간다고? 메이스 써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거 너 왜 들어갔니? 아 미쳤네 진짜. 얘도 때려봐. 그렇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 이제한테 넣을만한 그게 없어. 스킬이 저런 될거 아니야 쟤네들은. 뭔가 디자인상 번개 안 통할 디자인이야 저거는.
안 통해. 번개 하나도 안 통해. 쟤부터 죽여봐. 거슬려. 뭐 하나도 안 통하냐? 아, 야 미쳤어. 어, 저 은근히 바뀐다 저기는. 근데 신기한 게 레벨을 언제 했니? 잘 오른다, 잘 올라. 그렇네, 3번이 제 기회네. 그렇지, 잘 맞춰야 돼.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잡아 빨리 빨리.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다 모여봐. 뭘로 잡아야 되는데 답이 없는데 어떻게 잡으라고. 쟤가 뭔데? 쟤가 퍼딩이야? 골렘 마를리스. 아, 아 마법 해제를 해야지 맞출 수가 있어? 아 그래서? 나한텐 돌파가 있지롱. 빨리 쏴! 야야야야, 빨리 빨리 꺼져봐. 그렇지, 맞았지 맞았지 맞았지. 가서 죽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힐 먹어. 아주 쿨하게 한 방에 죽여버리는구만? 정말 싫다. 내구성 올려. 일단은 앞라인을 제거를 하고 생각하자. 그래, 1, 2, 3. 아프세요. 그 4, 5 빠지고 찌꺼기들 보내서 반대 라인으로 보내. 반대 라인으로 가. 1, 2, 3 오고 1번 와. 누구 맘대로 디리블해. 때리고 4번 5번 불러. 분명 그 녀석이 있을 거야. 마법 해제가 필요한데. 돌파는 안 통하고 그냥 마법 해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야, 이거 너무 그럼 양아치잖아. 마법 해제를 안 넣는데 나는 돌파를 쓰려고. 돌파가 있으면 마법 해제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뭐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가서 때려봐, 때려봐. 둘러싸, 둘러싸서, 둘러쌌어. 진짜 뭐 아예 안 통하는 부분이야? 돌파 써. 나는 말이요, 돌파가 세 발이요. 아, 돌파가 안 통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 아, 걔 치사하네 진짜. 그러니까 마법무기 보호 주문을 써서 싸우는 놈이니까 마법을 해제시켜야 된다는 건데, 돌파 쓰면은 해제돼야지. 그러면은 그렇잖아. 아, 효과가 없다고? 아, 효과가 없다고요? 왜요? 너는 뭐 악마면, 상대가 악마면은 무슨 신성 마법으로 제거한다거나 뭐 그딴 거 없냐?
진짜 그딴 거 없는 거요? 그냥 악마가 있구나 한 이 정도밖에 감상이 없는 거요? 집에라도 써봐. 있네 마법 배제. 뭐 딜 바뀌고 있다. 네가 딜 넣은 거냐? 너가 넣을 수 있는 게 없잖아. 누가 딜 넣은 거야? 야, 누가 딜 넣었어? 이프리트야? 이프리트가 답이야? 이프리트 힘내. 얘 답이 어디 있긴 하구나. 그렇네. 이프리트네. 야, 8000이네. 미친놈이네, 진짜. 뭐야, 다 된 거야? 이리 와봐. 좀 표지 떴는데 방금. 아, 아래쪽이 열렸나 보다. 그렇지 않다면은 장비가 이렇게 없었냐? 반지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반지가 다 없네 얘네? 뭐 어떻게 된 거냐? 아 이러지 말자. 존나 귀찮겠군데 진짜 씨. 어 짜증나네 진짜. 내려가. 좀 때려 부쉈으면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건너가. 있는 놈들 다 잡았는데 사실상 말이야. 지금 뭐 풀 데미지도 안 들어와. 그냥 무적인가 봐. 아니네. 멈춘 거야. 장치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아 진짜 더럽게 귀찮겠구네. 열어봐. 불꽃의 상징이 그려냈다. 불꽃의 상징을 그렸다는 게 뭔 소리야, 이씨. 불기술 써서 맞추라는 거냐?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연구 한 번만 쏴봐. 그치, 이럴 리가 없지. 잠깐만요. 아, 주말이라 엄청 시끄럽네 집이. 아, 표면 위로 불꽃의 상징을 나타냈다. 뭐 어쩌라고 불꽃의 상징을 뭐 어쩌라고. 잠깐만. 일단 두 개를 클리어를 했잖아. 아 너도 내려와. 너도 안 될 거 아니야. 아 저거 약체화 있지 맞다. 왜 이렇게 느리니?
너랑 내려와. 가서 양쪽으로 흩어진다. 실시. 응?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췄다고? 멈췄네? 가봐. 워메. 우리 대화를 해결할 생각 전혀 없구나. 자, 일단 다둘다 올라가고. 둘로 좀 싸우다가 오자. 그래, 너희 소환 좀 하고 있어. 이제 뭐할 것도 없잖아. 가서 뭐 하겠어? 소환이라도 해야지. 올라가 일단 올라가고 잡아봐. 지금 물약을 여기서 계속 주잖아. 잡으면서 잡고 그럼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와서 뭐 굳이 보낼 필요 있나? 얘네랑 둘이서 담궈버리면 되지. 전작 최종 보스와 주인공의 콜라보로. 그렇지, 완력으로 제거해. 그냥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없지. 뭐 소환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네. 둘이 세니까. 내려가. 아래 또뭐 하나 있었잖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죽었어. 뭐야, 저 모트냐? 불타는 해골? 무슨 해골 따위가 덤벼. 죽어! 해골 처리했는데 뭐 어쩌란 거죠, 이제? 잠깐만요. 미쳤나요? 양손곰을 주네? 양손곰 중요한 게 아니라 뭔데 얘네들은? 뼈 악마? 나와봐. 야, 올라가. 이 체력으로 싸우는 건좀 오반 것 같고. 올라가고 배럭에서 뽑아 계속.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나올 수 있어. 배럭이야. 배럭에서 해골과 에이프리트를 뽑아줍니다. 부르라 그래. 어디 소환수 5명 이길 수 있나 보자고. 그래, 불러 불러 불러. 너는 힐 줘, 힐 줘. 치명상 치료 주고요. 조금 심하게 센것 같다. 너만 가서 암살하고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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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정상이지, 그렇지. 아주 정상적인 공격이었고요. 별거 안 나왔고요. 이게 맞는 거 같고. 저기 중앙이 센터가 힌트였고 저게 맞는 거 같네. 이게 무슨 검인지가 궁금하다. 혼란과 모든 초능력이 면역. 야, 못 끼고 있었니? 아, 이거 좋은 기술인데 솔직히 저거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자, 보자. 갖고 와. 갖고 와, 트레이드하게. 얼마나 차이 나니? 데미지는 별로 차이 안 나네. 근데 일단은 면역이 있으니까 다시 그럼 검 넣어놔야죠. 그리고 사레복을 보내야 되는데 일단 힐하고 보내자. 올라와 일단. 쌀해보기 빨라서 좋네. 아, 저뭘 봐? 뭐 하는 거야? 한 마리야? 무슨 깡따구로 혼자서 덤비는 거냐? 잡아. 좋아. 솔직히 체력 찼으니까 보내도 될것 같은데. 자긴 해야겠죠? 취소.
야, 가 내려가. 솔직히 힐린드랑 작은 힐린드 한 방이랑 있어도 타워 어택이 있기 때문에 안 통하네. 야, 저뭐 부활했는데 저기? 지나갔는데 슥 지나갔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무슨 편의점 앞에 잡지 사러 나가는 것처럼 슥 지나갔는데 어떡하지 저거? 칸타카리 하나 본데? 그치 그치 그치. 니가 끌고 오는 거야. 나머지들 어딨어? 소환 아직 돼 있거든요? 너무 많이 끌고 왔다가 뒷감당 안될 수가 있으니까 불러와. 야야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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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게 걸리네 이씨. 우리 전사 은근히 잘 버티거든요? 이거는 파워 어택으로 기절시켜. 기절시켰죠? 어, 좋아. 고수 다 됐어. 고수 다 됐어. 하나 먹어. 이제 주인공이 힘내면 된다. 아, 미쳤냐고 진짜. 야, 가야겠다. 안 되겠다. 주인공이 메가리가 없다. 아, 얘 미쳤네 진짜. 야, 올라가 올라가. 야, 올라가 빨리 올라가. 자, 그래 잡았고 주인공이 다 하네 결국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인공이 다 해. 가차 없어. 어, 얘도 죽여 그냥. 이렇게 버프 안 걸어 죽일 수 1대1이면. 아, 어, 카이팅 하는 거야? 미쳤네. 아, 카이팅 하면서 불러온 거구나 동료인대로. 야, 내구성. 괜히 전사가 아니거든. 안 통하지. 응, 안 되지. 밥 더 먹고 와. 빨리 세이브하고. 해서 다 연 거거든요. 일단 당장 보이는 거는 물려 보내고. 이렇게까지 돼버리면은 소환을 해야 될것 같은데. 와이번 있네. 와이번 해골까지만. 그리고 힐 줘야겠다. 쟤도 뭐 싸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슬슬. 야야야 이거 안 돼. 야, 그런 거 맞지 마. 그런 거 맞지 마. 야, 그런 거 맞지 맞을 때가 아니야 그런 거. 소환수들이랑 싸우고. 아, 일단 가서 크리티컬 한번 때리자. 그렇지 그렇지. 힐은 족족크리. 안 자도 이기겠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두자. 자면 이득이니까 무조건. 야, 이득. 점치 많이 먹었는데 레벨업할 생각이 전혀 없나 보네요. 엄청 먹은 것 같은데. 레벨이 올라가도 경험치 뭐 들어간 양은 똑같기 때문에 레벨이 높아서 더 빨리 오르고 그딴 건 없습니다. 충분히 해칠 수 있지 혼자서? 가능할 거라고 믿어. 그렇지. 딜 미쳤거든. 그렇지. 다 깼네? 이 맵. 빨리 가자. 자, 올라가고. 사려고 일로 와서 이거 좀 해봐.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는 거야? 자, 이만, 이만! 계단이 열렸다. 가자.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도 그냥 가서 클리어하는 수준. 오랜만에 하는데 역시 쫄깃쫄깃하고만 게임이. 아, 제발 저건 아니잖아? 상도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와, 빠르다. 이 계단에서 적만 안 나오면은 무조건 꿀 빨 수 있어. 니가 발 빠른 니가 정찰하고. 은근히 탱도 되거든요? 맵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크냐? 미쳤네. 일로 갈수 있다는 게 그거야? 메인이야? 와, 이거 뭐냐? 잠깐만, 자, 줘봐. 존나 쓸모없는 것만 있네. 일단은 데려와. 일단 정리해. 일단 처리하고. 가. 거인이 좁아서 못 들어오는구만. 아무리 강력한 거인이어도 1대1이라면 검성 캔 사이가 진리가 없죠. 진리 없는 거 맞지? 빨리 합류하기 전에. 쟤는 뭐 이름 있는 애네요. 오, 얘 마법도 쓰는데? 하지만 난 도망갈 거야. 야, 지금 뭐가 있네. 걷는 기절. 도망가. 안 통하지. 보통 놈이 아니거든. 드래곤 몇 마리를 잡은 놈인데. 옆길도 있네요. 드래곤 슬레이어인데 좀더 요긴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구나. 온다. 이렇게 파워샷 받고. 아, 개가 먼저 오네. 개 같은 거. 근데 좀 싸우다가 죽을 수 있... 니가 죽어! 오늘의 교훈, 나대면 안 된다. 나대면 뒤진다. 좋은 교훈이었고요. 그냥 열어봐. 보인다, 궁금해. 아, 더럽게 쓸모없는 것만 있네. 너뭐 걸렸니? 아, 힘이 세졌구나. 누가 내 힘을 세게 만들어 줬대냐? 잘했다야. 파워어택으로 1대1. 야, 잡았으면 됐어. 야, 빨리 도망가자. 빨리 흑첩판 1인도로 빠르게 속도 펌핑해서 나가. 돌아가. 집으로 가. 빨리 가. 야, 뭐하니? 디브포 없냐? 그럼 이게 다야? 더럽게 쓸모없죠? 야, 완치시켜. 그렇지. 야, 다시 가서 개겨. 개꿀잼이야. 저기서 개겼으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개긴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꿀잼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암살자인데, 약간 느낌이? 야, 이렇게 많다고? 이건 좀 아니죠. 아, 봐, 빠른 놈이 있어. 저게 센 놈인가 보다. 못 오잖아. 미개에서, 그치? 미개하죠? 걔랑 1대1 뜨자. 이거는, 스마이트 받고 시작하자. 그렇지. 그래, 스마이트 박으면은 벽으로 V실내까지 날아가거든요? 벽으로 못 날아가죠.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계속 쳐맞아야죠. 뭐 던지는데, 뒤에 있는 놈이? 다음 손님부터 힐링 드지 못할 수 있나? 아, 나 되게 전략가 다 됐어. 뭐한 거냐? 소환을 하네, 건방지게. 그만해. 이리 와봐. 힐 받고 가세요. 동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NPC라고 생각을 해. 도움을 가끔 주는 NPC라고 생각을 해. 주인공에 특화시켜. 막 디버프 막 풀어주고 힐해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자고요. 충분히 쓸만하죠, 그래도? 내구성 걸고.
멍청해서 못 오죠? 힐 담당, 힐해. 그리고 이렇게 하는 척 하면서 뭐다? 옆길로 인도자를 인도장 같이 보내서 옆길로 소환수들을 침투시킨다. 제갈량 따로 없죠? 따라가. 이프리트를 보낸다. 세종복수 사례복답게 이프리트는 불면역이 있기 때문에 불의 정령이기 때문에 불에 안 당하죠. 간 살짝 봐주고요. 지금 주먹질 하고 있는데 주먹질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이프리트를 보내서 덮쳐주는 거야. 자, 더러운 새끼 저거. 입구가 막히지 않게 이프리트 보내주고요. 다시 빠꾸 하고요. 소환수 썼죠 지금. 1라운드 동안 막 못 쓰죠 이러면. 카이 안 쓴지 꽤 오래됐다. 뭐하니? 집에 가라고요. 나대지 말고. 또 존재감 뿜뿜한다. 배도 왔는. 저렇게 한 놈을 빼놨을 때 가장 강한 놈부터 법사부터 물약 처먹죠. 마음 못 쓰죠. 4만 주죠. 아 좋고요. 이프리트 처맞는 동안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야. 발러의 손톱 진주 뭔가 막 준다. 이거 뭐냐? 레아 눈물. 야 남아 돈다. 파워가 남아 돈다. 한 놈씩 한 놈씩 한 놈씩 죽여 죽여.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할 만큼 했어. 도망가. 이프리트랑 싸워. 이프리트 싸우고 있죠 지금. 태극 주고 있죠. 가봐. 딜러 야 법사들 와봐. 은근히 딜 바뀐다니까? 딜이 1도 안 바뀌었어. 야 불거인이라서 뭐 넣을 게 없네. 독화살 쏴. 산성화살 쏘고 해골 소환해. 안돼 안돼 안돼. 취소 취소. 벌써 나 안다. 어디다 대고 공격을 하려고 그래 치사하게. 오직 나만이 때릴 수 있어. 어그로 가져간 지금 카이로 뒷공문이 때려줍니다. 아 개꿀. 이게 게임이지. 이렇게 해야 게임이지. 비열하고 끔찍하게. 아 드럽게 아프네. 봐봐 가운데도 뭐가 있네. 저거 먹고 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네가 먹어. 저를 치사한 것 봐. 그럴 것 같더라고. 내려와. 안 통하네 얘는. 설마 여기 나오. 그렇지. 호우. 사람 이렇게 간절히게 해요. 됐죠? 보통 한번 이기면은 엔간하면 되기 때문에 엔간하면은 편하고요. 건너가자. 아 제발 연쇄번개야. 웃기지마 연쇄번개야. 빠져. 어 야 지가 다쳐맞네. 뭐니 이거. 내가 조심하면은 건질 수 있다고?
불로부터 화염으로부터 보호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열렸다. 뭐가 있길래 이렇게 쉽게 열어주냐? 세이브하고 혼자 보내자. 불의 왕자 아이믹스님 부른 적 없는데요? 솔직히 얘네들은 소환하는 거 외에는 쓸만한 데가 없어.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구도 안 좋다. 이거 보내지 불러오자. 너희는 소환 말고는 쓸 데가 없단 말이야? 딜이 안 바뀌기 때문에? 염구가 막히는 애들이 모르겠.. 염구가 안 바뀌어 하필. 염구가 내 최강 딜인데 개쓸모없음. 어무야 불의 왕자라 그런지 한따까리 하네. 어우야 가서 인사하고 와. 아이믹스님 아이믹스의 분노를 느껴 불거인 뭐 불거인 정도죠? 도끼창과 아뮬렛 버려 이런거 너나 가득 찼다고? 아무데나 좀 넣으면 안되냐 이런거 좀? 안경을 왜 집어넣니? 아 진짜 아 어우 야 미리온 니가 들어야겠다 야 아 들을 게 많이 꼬였네. 왜 이렇게 장비가 많냐? This continues, I see little point in my remaining with your group. We are a poor match. 이거 말고 이런 걸 주란 말이야. 좀 쓸모없는 거를. I can carry no more. What was given is now upon the ground. 배낭으로? 아 됐고. 이거 나 까봐. 방어도 3회, 자물쇠 따기, 함정, 침묵 면역? 해줘야 돼? 아 일단 다 불러보자 그럼. 근데 여기서 자면 내 생각에 꿀잠이야. 적 없어. 그러길 바래. 꿀잠? 예스 꿀잠. 됐어 이 정도 된 것 같다. 면역인 네가 가서 보고 와. 면역인 주제에 처맞은 거냐? 뭐니? 뭐하니? 너 뭐.. 아 독이야? 항독 있을텐데? 항독 누구야? 너야? 니가 항독인데 니가 다 맞았을 리가 없지. 야 항독 어디서 항독? 가드의 반지 왜 안 줬냐 쟤? 깨워. 독 해제 없냐? 독종도는 해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학업 회복 줘봐. 아 빨리 가서 회복이나 받아. 회복 받으신 분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아 여기 클린하네 여기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네. 너 누구냐? 알아주려 해 말려줘. 마법과 무기 면역이야, 무적이야. 그래. 아라슈가가 이제 침대 밑에 황금 뭐가 있다. 아노 이노엔 레벨업. 너 혼자 레벨업 하는 거 같은데 착각인가? 혼자 이업한 거 아니죠? 아 너무 할거 없다 얘는.
너무 할거 없다 얘는. 전기로부터 보호, 정신지배, 죽음방지 하면 어떻게 돼? 아 이런 식이구나. 괜찮은 거 같은데? 치료 약수 육부마법의 곰소환 뭐야? 아 이런 것도 있었어? 아 이런 거두개 가져가야지. 뭐야 저런 게 있었단 말이야? 어디 가야 돼 그러면? 묻지 말고. 심장 꺼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면 되나? 골까네. 가자. 발이 빠른 너가 결국 고생을 하는구나. 레벨업했어. 그래.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잘된것 같습니다. 9레벨 주문과 무기 숙련도 하나? 지금 무기 숙련도는 관심 없고요. 너 누구냐? 몰라, 곰봉조. 아, 드디어 나왔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플래네타가 천사를 소환하는 건데 엄청 셉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세고, 드래곤의 숨결이 이제 액티브 기술인데 저는 플래네타로 무조건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충격파부터 해서 기민한 마법 연속으로 사용 이런 건데 에너지 칼날 데미지 입히는 거 관심 없고요. 소환할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한 번씩 써볼게요. 너도 되지? 너도 소환이야? 천사 둘 소환하면 내 생각에 게임 끝난다. 솔직히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많은 마법들을 지나쳐 갔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나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깨면 되는 거야? 가져가기엔 힘들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두고 왔어? 아, 무림의 탄환이야? 되게 신기하다. 제한이 없대. 너 갖고 있는 것좀 넘겨봐봐, 그럼. 근데 이렇게 그냥 해라? 뭐, 봉봉으로 때린다고 들어가지도 않잖아. 거기서나 뭐가 들어가 있으면 똑같지, 뭐. 괴멸자. 가지실 분, 없구요. 뭐지, 응접실로 가라는 거야? 응접실이 어딘데? 뭐 가라 말아요? 밑도 끝도 없이. 아, 어딘데? 사라두시가 아니라 아라슈라를 죽이는 건데. 할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알아서 가서 물어보자 그럼. 여긴 다된거 같다 솔직히. 나뭐갈 데가 없어. 비밀문이 있지 않나? 근데 저기까지 간 시점에서 비밀문이 있을 의미가 없으니까. 정 모하면 다시 오면 되니까요. 뭐냐 이 소리는? 누구니 얘는? 에린예스? 누구세요? 뭐하니 너? 싸워야지 가서. 누구야 쟤? 뭐야? 뭐야? 뭐지? 왜 나온 거 여기서? 어때? 가자.
탈출해 주고요. 야가슈라의 소굴이잖아. 소굴에서 심장 떼운 거 아니야. 뭐 이제 야라슈가에 대한 거를 뭐 듣기 전에 돌아가 보자. 어, 저쪽에 길이 있긴 한데 돌아가기로 하고요. 레벨도 충분히 올랐고 무엇보다 이제 마법을 썼다는 게 중요한데 마법이 생겼으니까 최상위 소환 마법이 생겼으니까 아마 쉽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였나? 여기 할머니가 그 할머니 아니야? 아무것도 없죠?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그냥 죽여봐. 미라 하나한테 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다 죽여라 가서. 언데드 잘 싸울 수 있잖아. 그렇지. 야, 대화 좀 하자. 두 개 심장 받쳐 주고요. 아. 아. 잠깐만. 심자는 꺼졌다. 도시 밖에 야영지로 가서 아라슈라를 상대해야 된다. 일단은 쟤 죽여야겠네요. 자, 너희는 일단 와보고 쟤 일단 죽이긴 해야 될 것 같고. 한숨 안 때렸니? 일단 때려보고. 아, 일단 와. 넌 미리 소환해. 천사 소환해, 천사. 아, 앉아서 못 소환하는구나. 일단 돌파. 법사문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즉사옥 같은 거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일단 소환은 해야 되니까 소환을 먼저 하죠. 나도 이프리트 소환할 거야. 이프리트 은근히 쎄. 원거리들도 있고. 아, 돌파를 못 썼는데. 아, 잡았고요. 인간적으로 소환수가 소환사가 죽었으면 좀 죽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정체가 뭐냐? 임프? 아, 죽여. 그렇지, 그렇지. 해골, 해골이 몸빵. 지금 들어가나 본데. 어, 이거 조종 기술인가 봐. 잠깐만, 다 적됐는데 한 번에? 뭐야, 야, 왜 이래? 야, 왜 이렇게, 야, 상태상 왜 이렇게 잘 걸렸어? 아, 이거 좀 아니지, 이거는. 야, 너무 심했잖아, 이거는. 나가봐. 나가봐. 나가 있어 그냥. 너가 살아있지? 너가 죽은 거야? 지배가 있을 텐데. 지배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잡힌 애가 하필 젤 잡았네. 잡아도 이렇게 하자. 공포를 줘 얘한테. 너는 이제 가서 몸빵을 하고 때리지 마. 그래, 몸빵해. 공포를 줘. 공포가 심한 안 걸린 거니? 우리 애 저렇게 셌니? 공포는 안 걸리는데 지금 저한테 저건 걸린 거야? 마법 파괴를 해 봐. 풀렸다. 잘 생각하자. 주인공 어디 있니 얘? 아, 너가 여기 왔었구나. 죽여 일단 가서.
물량 먹어. 먹었니? 먹었으면 됐어. 때려. 파워샷을 때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잡았고, 일단 잡았고. 레브가 좀 많이 위험한데? 이프리트가 풀렸죠, 지금? 레브가 적이 됐는데? 일단은 병원 침대 개설해. 다 모였지? 병원 침대 일단 개설하고, 이건 확실하고. 그치, 이프리트한테 나가고 있는 건데, 이프리트한테 죽진 않겠지, 설마. 한 번 더 개설해. 그래서 빠르게 해치우고자. 너 안 걸렸으니까 분명 괜찮을 거야. 어, 사료복 다시 적댔거든요, 이거. 개 같은 거. 사료복한테 당할 정도는 아니야. 이리 와봐. 정신 집에서 다시 데려온다. 집에 힘을 보여줘. 그렇죠. 우리 저 우리 됐죠, 다시. 야, 이걸 이기네. 뭔가 잘하는데 나 이제? 아, 뭐야. 배우실 분 배워 주시고요. 야, 경험치 많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못 쓰는 놈들이 있는데. 넌 어찌 되면 게 쓰네요.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 어, 갖고 있어. 그냥 들고만 있어. 동물 현혹을 한다. 내가 끼자. 낄 놈이 없다. 몬스터가 가까이 있다고? 몬스터가 가까이 있어. 몬스터가 없는데. 가자. 뭐 어디 있는데? 지금 뭐가 있어? 다 죽였구만 내가. 자, 빨리 아까 그 죽인 마녀의 아들을 죽이러 갑시다. 이 게임 생각해보니까 내가 잊고 있었는데 엄청 많이 남은 걸로 알거든요? 어, 걔만 죽이면 끝날 거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꽤 많이 남았을 거예요. 만렙 얼마 안 남았다. 범죄 800 남았다. 2레벨 2레벨 남았어. 로스트아크 만렙 찍고 얘 올리니까 얼마나 편해. 성착하면 되지? 이게 아니었나? 도시 밖에 야영지로 가라고? 아, 여기? As you arrive in the clearing, the first thing that draws your attention is the plume of smoke. 내 주의를 끈 것은 사라그시 근처에 소용돌이 있는 연기 기둥이었다. 그것은 폐허가 되어 있었으며 군인들의 시체가 곳곳이 널브러져 있었고 죽음의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아직 도망가려는 자들의 질러대는 비명이 들려온다. 야가슈라와 그의 군대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다. 그러하다. 내가 읽는 게 더 빠른지 어찌된 뭔게. 맵이 위에서 시작을 했네요. 그쵸? 아래쪽으로 길이 있는데. 아, 왜 이동 이거 원래 이렇게 이게 이동이 안 되나? WASD 하면 이동되지 않았나? 아, 근데 뭐 진행해 보자. 해보다 보면 알겠지 뭐. 빨리 처리해 주고요. 다 처리해. 그렇지. 야, 되게 세다 쟤. 그렇게까지 세진 않은 건가 혹시 그 켄사이가? 엄청 센 것 같은데. 타코만 타코 비교 좀 해보자. 타코가 두 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것 같아. 너가 야가슈라야?
잠깐만, 이거 버금 걸리거든요. 1번 누르고 내려주면 됩니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맞다이 떠도 이길 것 같은데? 덤벼!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이런 것 때문에 이 고생한 거야? 뭐야, 어디 가세요? 아이, 웃기고 자빠졌네. 야, 가서 몸으로 막아. 몸으로 못 가게 막아. 어, 이게, 이것이 MC인공이요? 이것이 한국인 게이머요? 어, 다 같이 닭을 때려. 저렇게 튼다고?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골 때리네? 간 거야, 그냥 저렇게 쳐맞고? 드디어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됐군요. 강력한 등록을 안 해놓고 왜 안 나가냐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나 지금. 이러니까 될 턱이 있나 게임이. 아, 이게 말이나 되는 문제입니까?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야, 뭐야, 부활 안 해줘. 가자 그냥. 시세 나가, 도망간다. 웃기고 있어. 갈 거야. 계속 쫓아오니 설마? 에이, 오바야. 응, 북쪽 숲 갈 거야? 한숲 때리고 갈 거야? 전략적 후퇴지. 죽어서 너는 천사 소환해서 바로 밀어버린다. 여기서 나왔죠? 딱 써. 다리 내려와. 구경 한번 때려주고 맵의 어둠을 좀 밝혀주고. 아, 절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랩업했어? 너무 쉽게 레벨업 하신다 이분. 어떡하냐? 내 구성 찍어 그냥. 쓰고. 아, 자기한테 써 그냥. 또 얘는 소환해야지. 아, 천사 소환이야. 정찰. 아무것도 없냐? 여기 있었어? 야, 뭐야, 천사는 한 마리밖에 소환 안 돼? 아, 진작이 그렇게 나오던가 이거.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죽었다. 이 셋으로 충분히 제압돼. 존나 세. 개쎄. 야, 죽었어? 어, 졸라 약함. 뭐야, 도전가의 달성이야. 내가 소환하는 애 아닙니다. NPC예요. 좋아요,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들여다보겠어요. 아, 잠깐만요. 어떻게 되면 게 시청자가 한국인은 하나도 없고 외국인만 여섯 명 있냐? 뭐냐? 난 니엄 바알의 사제였어. 아, 악마 섬기는 그런 쪽이었구나. 뭐야? 아빠야 이제? 아기를 날 제물로 해서 이제 바알을 살리려고 그랬다. 아, 근데 고라이온이 구해준 거야? 고라이온이 알리안을 잡았다. 아, 사례복 같은 애들 탈출했고. 아, 그래서 사례복이 고라이온을 죽인 거구나. 얘, 얘를 일단 제쳐두고. 아, 이걸 DLC에서 풀었단 말이야, 이 스토리를? 아,
고라이온은 한 명만 구할 수 있었는데 사례복은 거기 있었는데 안 구하고 지금 주인공을 구해왔다 이거 아니야? 사례복도 있었는데 아이언스 양복을 굴려야지. 사례복은 뭐 이제 내 쫄다구가 되지만요. 별 의미 없어. 책임 안 줘. 동료랑 같이 가자. 나 동료 힘들게 키웠는데. 자신에게 바치는 얼굴의 공포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시작이야? I had heard the sounds of combat and returned this way only to find the giant dead and you gone. 뭘 해야 되나? 처음에 나왔던 얘기 하나 보다. 나만이 이들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 빨리 하자. 어차피 하게 돼 있어 내 생각에는. 진짜 표시해 줬다고? 친절하구나 아주. 친절하다. 친절해 아주. 받아. 내놔. 쟤도 나중에 뭐 쓰리 나와가지고 부하로 삼는 거 아니냐? 아까 죽인 애도. 타코 하나에 숙련도 점수 하나. 솔직히 숙련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올릴 수가 없는데. 세네라도 주자. 상급 힐린더 어택. 이걸로 상당히 강해졌죠? 별로 안 좋은 웃겼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오 괜찮네. 많이 괜찮네. 민첩 플러스 화전대. 결코 안 좋다고 할 수 없지. 버려 이건 필요 없다 이제. 이제 볼일 없어 이제 건. 기방. 아 나 모여봐 뭐하니 지금 이 바빠 바쁜 시기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뭐야 뭐 이런 데가 나오냐? 아 이건 좀 아니잖아. 물약 주고 뭐 나쁘진 않네. 받아봐. 어때? 야 솔직히 솔직히 저 방패를 이길 수 있는 방패는 없지. 아무나 줘. 아무나 줘. 그래서 아무나 줘. 아 그만 나와. 뭐 목숨 걸고 나오네 아주. 영원히 도망갈 것이야. 그래서 한 방에 저렇게 개쳐맞니? 너도 가라. 그렇지. 아 야 무리면 좋구만. 방도 안 받고. 아 좀 나 좀 쉬게 해줘 미친 게임아. 그렇지. 들어가면 딜 이거 얼마나 바뀌냐? 이걸로 바꾼다고 치면은 아 솔직히 냉기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아이템이. 이건 솔직히 필요 없는 것 같아. 아 이건 필요 없고 이건 그냥 도끼고 플러스 뽀는 필요할 것 같다. 넣어놓자. 어 이 전사 지금 사례복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렇게 쓸 줄 몰랐는데 방어도 지금 높고 두 명 잘 이용하면은 쉽게 깨겠어.
야, 사례복 이렇게 세면 안 돼, 솔직히. 난 켄사이가 있는데. 저렇게 세면 안 되지. 저건 좀 과하지.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보겠습니다. Show me, so 남는 be it. 시간을 할애해서. 설마 없죠? 어, 다 갖고 있는 거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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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간지나의 화염탄 저거 뭐냐? 아, 그 가서 주라니까 무슨 멀리 있다고 안 줄라 그래. 아간지나의 화염탄. 아, 화염탄 필요 없어, 솔직히. 멜포가 낫지. 너도 멜포 화살 좀 껴야겠다, 야. 뭐냐, 이거. 아, 투명한 감지와 종국 끼고 있네? 그래도 멜포 화살 필요하지. 멜포 화살이 없구나? 아, 아간지나 껴라, 그냥. 없으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아, 잠깐만. 그렇지. 던져라! 강하다. 야, 무림매 잘 들어가나 본데, 은근히? 타코 몇이야? 타코 3인데 잘 들어가는데? 소닉붐. 소닉붐을, 뭐,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로 쓰는 거야? 그 들어가는 건가? 뭔가 던질 때마다 움찔거리는 것 같은데? 때마다 아니고, 볼 때마다 움찔거리고 있던 것 같은데? 아바지가가 센다이를 막을 마지막 계획이 있다고 한다. 엠케스라는 마을에 가서 그녀가 거기에 있는 동맹자 발타자와 정리할 것이고, 내가 도착하면 소굴의 위치 알려준다고 한다. 빨리 가자, 그럼. Give me some direction. 지금 스폰 이길라면 우리 힘이 필요해서 지금 이러는 거지. 스폰 다 죽이면 우리 죽일 거 아니야? 딱그 레퍼토리 느낌 나는데? 어디야? 아, 엠케스야? 오아시스 먼저 가야겠다네. I'm waiting. 딱 봐도 Yeah. 위험해 Oh, 보이는데. it's you again. 미쳤네, 얘네들. 사라박 stands 옹캉으로 이렇게 ready. 덤비는 거야. Give me some direction. 죽여! Let's do this quick and painless. 야, 뭐야? I'm waiting. Show me. I am ready to just ask and I'll do it. 소환. 돌파. 분명 쓸 거지? 어, 썼죠. 돌피부 썼죠, 지금. I await so be it. 근접 먼저 해치우고. 야, 저건 좀 아니지. Point the sword. 야, 취소해. 투명 감지로 바꿔. 투명 감지 쓰면서 소환 됐죠, 천사? 아, 소환 진짜 빠르다. 저렇게선 저렇게 빠르다고? 역 천사가 역세긴 하구만. 무림매로 얘 쏘고, 애매한데? 연쇄번개 써야지. 법사 없으니까. 연쇄번개. 야, 연쇄봉이 잘 들어간다? 약자 앞에서 한없이 강해. 3500짜리로는 역시 안 되지. 아, 뭐야, 이 찌꺼기들은. 아, 뭐야, 이런 게 나와? 고작 400짜리가 나와? 아, 그만 나오자. 그치, 옷도 되고 간을 봐.
그냥 지나가게 해주겠지? 아니네? That's it. I'm. I will. I'm. You're not a problem. Just work. Where can I be of most use? Yes. 연쇄 번 개 쓰지 말고 이프리트 소환해. 이프리트도 뭐 천사만큼은 아니어도 소환수로서의 값이긴 하니까. 처음 왔는지? 이미 소환됐지롱. 천사 너무 잘 싸운다 야. 1번, 2번 얘 노리고 3번으로 쟤 쏴. 아 너 너무 아픈데? 돌피부 노리고 뭐하니 이프리트야. 가 싸워야지. 내가 널 왜 소환했겠니. 어쩔 거야 이거. 아 이거 위험한데? 안 좋은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데? 야, 뭐 왜 깼냐? 노려 노려 노려. 그렇지. 너희 중에 책 갖고 있는 애 없었냐? 화염책 어디 갔냐? 누구였냐 그럼? 버리고 왔나? 버렸으면 별수 없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천사 어디 갔니? 야 천사 소환해. 좋구만 천사 리필하는 건. 와이번 소환하고 소환사가 짱이요. 가라. 소환 된 거야? 아 저기 소환 돼 있으면 안 나오나 보다. 그냥 아예 안 나오나 보네. 야, 기대주네. 와 풀필이야. 상급 회복이네. 어서만데? 아 왜 귀찮게 해. 뭐야 뭔데 뭔데 이걸 이길라 그러네? 호기는 좋았어. 야 뭐야 이거. 천만 십만? 야 어떻게 로드인 나를 10만원 따위에 넘길라 그러냐? 나 5만 있는데. 5만원 퉁쳐서 보내면 안되나? 됐어 그런게 어딨어. 가자. 또 있냐 적? 없죠. MKS란? 구장 blows around you, clearing a moment later to reveal what can only be Amkethran, a village nestled into an outcropping of rock amidst a desert so dry and sparse of life that you wonder how such a place could survive. Dominating the village, 굉장히 메말라 있었다. The stone face of the rocks themselves is a large and 굉장히 화려한 요새이다. 잠깐만요. 발더스 게이트 2 몇 장까지 있는 거야? 9장이라고? 나 7장에서 끝난 거 아니었어? 아니었나? 8장, 9장, 10장까지 있어. 어, 그래? 그럼 이제 1장 끝난 거냐? DLC? 아 그러면은 아까 야가슈라가 하나고 그 뭐 두 명 있는 거 하나씩 잡았나 보다.
발이 나와서 죽던가 하겠지 뭐. 뭐 어떻게 되먹은 거냐? 어떻게 맵이 다 보이냐? 난 한.. 뭐냐? 처음 오는데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길 것 같은데 쟤? 뭐 분위기가? 뭐 어쩌지? 보고 있어야 되나? 도와줄게. 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싸운다. 내가 너 도와줄게. 1000골드 받아가. 그렇지, 명성. 지금 참나무 반지 이거 뭐냐? 그거 주질 말지. 아, 못 써? 누가 쓸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받아주겠어, 뭐. 나 저런 거 만들 수 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만들 수 있는 거 맞긴 한 거야? 사실 뭐 가다 맞아 죽는 거 아니냐 저러다가? 문을 저걸로 막아놨냐? 저걸 막아놓고 막아놓지 말던가. 뭐니 얘? 뭐하니 여기서? 뭐지? 아 싸구려야 딱 봐도 돈 그렇지 말하는 대로 돈 고맙다. 나 1000원 줬으니까 70번 정도는 환납해. 세금 돌아가면 얼마나 쌓여 있을까? 돌아갈 수 있긴 할까? 어쭈? 아주 지금 돌아가면서 지랄 죽여 그냥. 어쭈 눈에 뵈는 게 없나벼? 나 저기서 저게 닿는단 말이야? 됐다 약하네. 왜 덤빈 거야? 누구 받아갈 그다지 없다. 물량이 너무 많아. 물량 마시다 배 터지겠어. 도서관, 선술집, 뭐 동네 적이 이렇게 많은데 뭐 선술집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로드야, 특수능력 지배. 헥사트가 지배를 획득했다고. 나 헥사트 없는데?
이런 거 파는구나. 개멸자 안쓸거 아니야? 팔아 그냥. 어차피 나 이걸로 이제 끝까지 갈 건데. 바꿔 쓰 뭐해? 팔자 이것도. 아 저거 또 어디다 써먹냐? 왕의 눈물 뭐야 이거? 야, 저 진짜 많다. 기용 필요 없잖아. 지팡이랑. 뭐야? 투구 안 끼신 분? 아, 그냥 이온스톤이 남는 거구나. 목걸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낄 거야? 아, 얘가 낀다고 갖고 갔었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침묵의 면역이라고 갖고 가야 된다. 침묵의 면역이 바꿔야지. 야, 왜 이렇게 좋은 게 많냐? 목걸이 없으신 분? 아, 항독을 얘가 갖고 있었어? 아, 마법장 10%네, 이거는? 아, 독 필요 없어. 항독 넣어놔. 아, 헷갈려 죽겠어. 항독은 넣어놔야겠어. 독 치료로 쓸 건데, 뭐. 딴거다 필요 없고. We will make a heart, please. Pure. How do you justify your daughter's theft of people are starving? Food is the problems of your town are not our stay, please. Hush, father. The townsfolk are scared. They will not intervene. I must accept the con. Thank you. I fear those mercenaries will execute us on the right in this. Do I know you? 인간? 중2병이 살짝. 나 그냥 싸우고 싶은데. 심심해. 잘 가. 졸라 약해. 약자 앞에서 한없이 강한 자. 좋구요. 망토랑 명성 도전과제 달성. 망토다. 신기한 망토인데? 마력이 담긴 잼새가 없어. 아무 쓸모가 없다. 뭔 언젠가 쓸 일이 있지. 뭐 이것저것 준다. 좋은 일 하면 뭐 하나씩 주나 보다. 받아 가겠어. 그리고 새로운 장에 들어오면서 퀘스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8, 9. 엠키스란 동쪽의 절벽에 있는 자신의 집에 와서 말로의 집 저긴가 보다. It's a fine day for fireballs. 갈수 있는 거야, 일로? 못갈것 같은데? 갈수 있다고? 못 가잖아. 어떻게 가야 돼, 이거는? 아, 일로 가야 돼? 아, 여기도 못 가지. 들어가 봐. These mercenaries have filed a complaint that you are self. This is ridiculous. Tell us, yes, sir. Then I. No. Silence, Karras. Wait. What is this? It seems we have a would-be. 우리 모두 이게 폭력으로 끝날 것을 알고 있다. The infamous child of Baal. Stand aside. I will not allow Balthazar's work to be interrupted by the likes of you. To arms, my brothers. We are attacked. 어쭈? 깜찍한데. 가라. 아 진짜 빠르다. 야 진짜 빠르다. 시전 아 마법 한번 시전 내기 전에 쓸어버리는데 아주 미쳤는데 속도.
오. 싸게 해주겠다고? 싸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만큼 저렴해 보이는데 어떡하지? 싸긴 하다 확실하게. 싸긴 하네. 솔직히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막 주는데 뭐 거인 잡으면 막 주는데 뭐하러 저걸 받아가? 아, 이 카타네 이런 것도 있을걸? 솔직히 받아갈 거 없죠. 아이템 너무 많아서 레어 아이템이 썩어나서 줄게 없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식별 안경을 판다고? 이거는 솔직히 사갖고 싶다. 식별 안경을 가져가실 분? 괜찮네 이거. 와, 이거 괜찮네. 배우 공격 면역의 마법장 5%라고?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누가 깰수 있는데? 각오의 레장아. 아, 필요 없어. 돌피부는 너무 좋다. 한 번에 두 겹까지. 야, 역전의 막대만 사면 될것 같다. 너무 좋다, 저거는. 열번 한정이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거 사례복 줘야지. 사례복 마법 안 쓰니까. 좀, 제가 남아 돈을 내니까. 열번 한정이면 어때? 저렇게 좋은 건데. 돌파 써도 막 마법 하나 걸어버린다, 막 라운드 소비해서. 그러면은 저거 써가지고 한번 까버리면 되고. 마법 연속 연창으로, 연속 영창으로 쓸거 아니야? 어차피 쓸 거면은. 그럼 연속 영창 끝난 다음에 이제 수비 걸면 그때 걸어버리면 되고, 연속으로 쓴 거는 영창 해버리면 되고, 돌파로? 뭔 소리 하는지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어디로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긴 한 거냐,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일로 가봐. 얘네들 어이없겠다. 마을 이렇게 작은데, 다섯 명이 와서 다 뒤집어 놓고 있으니까. 얘도 어이가 없겠지? 나 치타발 다섯 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발 못 끼고 있니? 좋은 거 입고 있네? 평파리를 내려갔어? 뭐 어쩌라고 그래서. 몇인데 그래서 나 평판. 평판이 몇인데? 아, 야. 로드한 거야, 지금? 잠깐만. 가자? 엘키아 로드구나. 가자. 왜 어떻게 된 거야? 아, 뭐야, 왜 이래, 아이씨. 10분 산 이유잖아. 왜 이래? 버그야? 이벤트인 줄 알았네. 아, 뭐야? 뭐야? 올라가자. 올라가는 게 맞는 거라는 거 아니야? 가봐. 아, 선술집에서 갈수 있겠구나. 선술집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 올라가라 그랬는데 없고요. 핵사트 왜 여기 있니?
good to see you again. What have you been up to without me? Time is something I have in abundance these days. Goodbye. 너 여기 있니? 혼자 살아라 거기서. 널 넣을 자리가 없다. 레인저 하나 없나? 준수하게 쓸 수 있는 레인저? 공술도 있는 마당인데. 잠깐만. 아 뭘로 보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J M Q 나 뭘로 봤지 쟤? 금방도 봤는데 나? 좌표 말고 R이었구나. 아 명성 영웅 쪽이야? 들어가자. It appears I made the right decision in joining you after all. Helm's fury upon you all. 죽이면? 아! 가자. 야, 뻘짓만 하다가 시간 다 날려먹네. 11시 20분이나 됐네요. 오늘 진행 많이 하긴 했다. 거인도 잡았고 여기까지만 하죠. 오랜만에 재밌게 즐겼습니다. 유튜브 올려야 되니까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방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뿅!